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. 이 쓰레기 같은 새끼. 뭐 보는데? 아, 싫어. 모든 게 쓰레기 같았는데. 나 안 봐. 보면 새끼하라고. 네 모든 걸 다 잊었는데. 연명을. 네 향기만 아직도 못 잊었다. 아이씨,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향기 좀 뿌리고 다니는 건데. 저도 누군가에게 잊지 못한 향기로 기억되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향이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. 맞아. 아무래도 자주 스킨십 하다 보면은 그치! 팔짱 끼고 이런 스킨십을 할 때마다 향이 이게 막 폴폴 나면 네. 그 향을 그 기분 좋은 느낌이랑 자꾸 접목을 시켜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첫사랑은 아직도 못 잊은 것 같아요. 잘 사나 몰라 여기. 사니? 되게 좋아했던 이성의 그 향을 되게 기억하고 있다가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그 향이 나면 괜히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낯선 남자에게서 구남친의 향기가 생각난다. 여친 향수. 기억에 남는 거.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겐조 플라워라고요. 아!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. 특유의 약간 오이의 시원한 맞아. 향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오이 비누 냄새나요. 오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잖아요. 봐. 네? 네, 큐컴버 쓰시잖아요. 오이가 큐컴버 아니에요? 맞네. 얼그레이 앤 큐컴버네. 얼그레이. 그러니까 저 이게 향으로 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구나. 오이 향을. 오이 향 좋아하나 보네. 그녀를 잊지 못하고 여기 오이를 담았구나. 아, 그러네. 전 여친이 뿌렸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걸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. 기자님은 이 향 쓰면은 다들 물어보는 이건데 바이레도 블랑쉬라고 이것도 어, 이거 좋아. 약간 애기 같은 정말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. 네. 애기 엉덩이에 뿌려야 네, 될 것 같은 느낌. 그런 이미지. 그래서 정말 열에 아홉은 물어봐요. 따뜻한 느낌이 나요. 진짜 좋다. 향 되게 좋다고. 이거 얼마예요? 9만 원 정도. 조심히 가져가세요. 네. 그래서 잔향 같은 경우는 옆에 있을 때는 또 안 나다가 좀 가까이 갔을 때 그게 훅 들어오잖아요, 향이. 그때 기억에 빡 박히는 그쵸. 거지. 안 할 때 이럴 맞아. 때. 근데 향수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? 좀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요? 그 많은 분들이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막 비비고 네, 해서 막 비비잖아요.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틀어지면 향의 배열이 깨지는 거예요. 가능하면 그냥 한번 이렇게 톡 찍어서 여기도 이렇게 톡 귀 찍어서 뒤? 네. 톡.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죠. 약간 아침에 춤추고 나오는데. 내 향을 오래 그 사람에게 기억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맞아. 제 생각엔 일단 여자들은 머리 향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. 출근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머리 향기가 확 날 때가 있잖아요. 아 너무 좋아. 예전에 제가 쓰던 방법인데 향수리에 바로 직방? 아니 그러면은 하수 빗에다가 뿌린 다음에 머리를 빗잖아요. 사이사이 향이 이렇게 끼어요. 하고 나면은 의뢰하신 여성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 왔을 때나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럴 때 휘디로 이렇게 머리 넘길 때 이럴 때 나만의 향기를 찾고 나만의 향기 왜냐면 친한 친구 중에 같은 거 뿌리면 안 돼요. 맞아요. 그죠? 나만의 향수를 찾은 후 뿌리빗에 뿌려 쇽쇽 머리를 빗어주세요.